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. 그럼 카드는 뭔 얘기죠? 아, 잠깐만 있어보세요. 네.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?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?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?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관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.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?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. 자, 그러면 걔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적탄 맞고 빈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뺏으면 너를 깨져라 머리는 나니까.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 0.몇%인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.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,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,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,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, 여러분. 또 보완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일부...